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 빵을 매일 먹어도 날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빵 그러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잖아요. 밀가루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걸 너무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 사실 밀가루는 그 하얀 밀가루,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제 먹자마자 혈당을 빨리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을 자꾸 나오게 하고, 그러다 보면 비만이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잘못하면 이 인슐린 저항성, 즉 당뇨병으로 자꾸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대사증후군도 생길 수 있고, 대사증후군이 오래 있다 보면 결국은 또 혈관이 망가질 수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밀가루가 몸에 안 좋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빵을 먹길래 빵을 먹어도 건강하고 날씬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신청 해놓으시면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신호가 가니까 보시면 좋고요. 또 구독은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빵을 먹어도, 매일매일 먹어도 건강하고 날씬하게 유지하는 비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분들이냐? 바로 유럽 사람들입니다. 유럽에는요, 뭐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빵을 주식으로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과연 이 유럽 사람들과 우리나라에서 먹는 한국 사람들의 그 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밀가루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과연 어떤 빵을 먹으면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유럽 사람과 한국 사람의 이러한 그 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개념은요, 유럽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죠.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을 먹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빵이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빵을 먹는다는 개념이 다르죠.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빵을 보면요. 이 유럽 사람들의 빵은 발효종을 이용해서 발효가 된 빵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발효종을 넣어서 만든 빵이기 때문에 발효가 된 빵인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빵은 어떻게 보면 식사, 뭐다 간식으로도 먹지만 식사 대용으로도 먹는 빵들은 그냥 조리가 된 빵이죠. 네,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의 빵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얀 밀가루는 굉장히 식감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빵은 주로 부드러운 식감의 그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들을 좋아하지만, 이쪽에 그 유럽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그 주식으로 먹는 빵은 사실 통밀, 호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그 하얀 밀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면서도 좀 딱딱한 그런 식감의 빵들을 주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빵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른 것은 뭐냐면, 그 빵에다가 뭘 같이 먹느냐. 보통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은 빵에다가 발효된 치즈, 그 다음에 뭐 유제품 있잖아요. 뭐 요거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서 먹게 되죠. 또는 뭐 잼을 바르더라도 그 설탕을 섞은 그런 잼이 아니라 정말 과일을 통해서 나온 그런 순수한 당으로 만든 잼을 발라서 먹죠. 근데 우리가 먹는 빵 하면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달한 크림, 또는 달달한 팥빵, 그 다음에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여러 가지 이런 파운드 케이크, 굉장히 달잖아요. 설탕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종류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빵을 좀 많이 개념이 다르죠.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거친 식감에 그 발효종을 넣은 빵, 네, 그 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밥으로 따지면 현미나 잡곡을 넣은 밥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하얀 밀가루가 아니라, 여기는 하얀 흰쌀이 아니라 현미와 잡곡을 넣어서 굉장히 거칠지만 그러한 통곡들을 먹으려고 하는 노력, 또는 밀가루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얀 밀가루가 아니라 그런 통밀이라든가 호밀을 넣어서 거친 식감으로 먹게 하는 노력,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잡곡밥을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치즈 요거트, 이거 다 발효식품 아닙니까? 네, 치즈 요거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발효식품, 그쵸? 김치하고 그다음에 된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잡곡밥에다가 된장, 그 다음에 김치, 이런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보면 통밀빵에다가 발효된 치즈,
그 다음에 또 유제품 요거트 같이 먹는 것. 물론 이제 단백질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건강한 식단일 수밖에 없다. 같은 빵이지만 개념이 다른 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발효를 시킨 빵들 있잖아요. 천연 발효 빵들은 유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샤워도우 브레드라고 부릅니다. 샤워도우라는 얘기는 약간 신맛이 나는 빵을 얘기하는데요. 발효를 시키다 보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초산이라든가 또는 젖산, 예, 또는 유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 성분이 그 글루텐 있잖아요. 이제 질긴 식감을 주는 글루텐. 글루텐을 조직을 좀 연화시키면서 빵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발효가 된 빵들은 소화가 좀잘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런 빵들, 예, 이런 빵들 중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빵은 어떤 빵인지 지금 이 개념을 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강한 빵을 가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건강한 발효된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당연히 우리가 정말 잡곡밥에다가 된장에다가 두부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김치 이렇게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빵을 매일 먹어도 날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빵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단빵을 먹고 싶죠. 예, 뭐 크림빵도 먹고 싶고 하지만 그런 빵들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혈당을 빨리 올리고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정말 빵이 먹고 싶으면 이런 발효종으로 만든 빵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통밀빵, 호밀빵을 조금씩 드시는 것도 건강에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빵 좋아하고요. 저희 가족들도 빵을 좋아하는데 사실 빵을 살 때마다 많이 고릅니다. 어떤 게좀 가능하면 건강에 좋은 빵일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빵잘 골라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